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친구는 썸네일에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달팽이 크기 아닙니다. 뭐 이 정도도 아니고 요 정도도 아니고 진짜 주먹만한 친구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건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러분들이 보다가 조금 징그러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주의해서 시청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가보겠습니다. 렛츠기릿! 두둥!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 안에 달팽이가 들어있는데요. 이게 보이시나요? 지금 무려 5마리를 제가 받았어요. 근데 와, 제가 키우던 건 아니지만 우선 꺼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친구들은요 이제 아마 배가 달팽이일 건데요. 와, 짜란. 뭐야 이거, 너무 큰 거 아니야? 이거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우와 무거워. 엄청나게 큽니다. 또 이 친구들은 보통 식용으로 쓰이기도 한다는 그 달팽이에요. 아프리카에서 주로 살아가는데 이제 상추나 곤충이 죽은 사체나 그런 것들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친구인데, 와, 우선은 여기 물 받아놓은 거에다가 얘들을 잠시 이렇게 넣어주고 좀 식혀줄게요. 와, 이 친구가 제일 크네요. 지금 이 친구들은 1년 반에서 2년 정도 키우셨다고 하셨고, 이거 갖다 주신 어머니께서는 이 친구들을 나중에 좋은 주인 좀 찾아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매래종이기 때문에 사육하거나 그러다가 이제 방생을 하면 안 되는 친구들인데요. 이 친구들은 이제 자웅동체로서 이제 암컷과 수컷의 몸을 두 개 다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섯 마리가 있지만 이 친구가 수컷의 역할을 했다가 암컷이 됐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다섯 마리가 동시에 다 알을 낳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아, 친구들이 조금 많이 더러워서 제가 좀 씻어왔고요. 지금 딱 보면은 색깔이 굉장히 하얗잖아요.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 흑아달팽이나 또 금아달팽이 또 분류가 또 나눠지더라고요. 조금 색이 좀 다른 것 뿐인데 어쨌든 뭐 이렇게 많이 커지는 친구들입니다. 지금 문양을 봤을 때는 그냥 다 비슷비슷하고요. 발색 차이는 따로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친구가 크기가 굉장히 큰데 얘가 모체이지 않을까 싶고, 얘네들 새끼들인데 이제 커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크기가 다 비슷하죠. 워낙 크다 보니까 이빨이 보일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그 달팽이들은 이빨이 수만 개를 가지고 있는 이빨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독특한 친구인데, 와, 안녕. 지금 이제 폐각만 이렇게 쟀을 때 몇 cm냐면요, 지금 대략적으로 봐도 와 15cm는 돼 보입니다. 이 친구가 또 몸을 쫙 펴면은 엄청나게 커진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까지 한번 보고 오늘 먹이도 주고 겸사겸사 제가 키우는 친구들이 굉장히 좋은 일을 해가지고 오늘 경사도 났기 때문에 겸사겸사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요거 하나랑 사과는 좀만 먹어야지. 내가 먹어야지. 와, 오늘 제가 우리 배가달팽이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상추랑 그다음에 사과를 사왔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다 잘라서 살짝 줬거든요. 근데 이 작은 친구들이 벌써 이거를 냅다 냅다 뜯어먹고 있어요. 소리도 들린다. 오! 여기 우물쭈물하면서 이렇게 갈그면서 먹는 건데, 얘들은 입이라고 하는데 보통 혀에 이빨이 달려있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긁어서 끌어먹는 겁니다. 오, 진짜 신기하게 생겼다. 아, 좀 기다리는 동안에 제가 키우고 있는 친구들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청소는 보통 이틀 3일꼴에 한 번씩 해주고 있는데요. 짜란. 지금 여기 있는 내장산띠, 그 다음에 충무띠, 그 다음에 아제비 달팽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충무띠 달팽이 이 친구는 주인을 만나러 갈 예정입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좋은 소식이 뭐냐면요, 바로 여기 보시면은 짜란, 내장산띠가 지금 여기 한 마리가 계속 뭘 하고 있어요. 우물쭈물 이러면서 뭘 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여기다가 보시면 여기 짜잔, 여기 산란을 했더라고요.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지금 내장산띠가 산란을 했는데 또 여기 보면 색깔이 좀 다른 알이 있습니다. 이건 또 충무띠 알 같고 지금 두 종류가 산란을 해버렸어요. 지금 조그만 것도 아니고 이쪽 저쪽에 곤충이 끼에 딱 붙여가지고 나왔는데 수십 개의 알이 있습니다. 결론은 번식 성공. 부화하면 키워다가 또 방생을 해야겠죠?
연김에 너네도 이거 하나 먹어라. 너네 이거 하나면 평생 먹지? 오케이. 그리고 제가 인터넷에서 구매한 건데요. 이제 남각가루랑 이제 계란 껍질이에요. 그리고 이거 시금치 가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야채나 이제 과일에 조금씩 조금씩 뿌려서 곁들여 주면은 뼈도 튼튼해지고 다양한 먹이를 먹으면서 살아갈 수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좀 편리하더라고요. 남각가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편리하죠. 이렇게 곳곳에 뿌려주면 됩니다. 너무 많이 뿌려줄 필요는 없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달팽이 먹이는 챙겨주면 되는데, 달팽이를 사육하면서 굉장히 주의해야 할 점은 청결 상태예요. 그래서 이물질 같은 게 이렇게 많이 생기고 곰팡이가 자주 나다 보니까 그런 것들 잘 캐치해줘야 되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달팽이들은 작고 귀여운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근데 지금 비교 사이즈 비교를 위해서 우리나라 내장 상태 달팽이 한 마리를 지금 배가 달팽이 옆에 짠짠 어미랑 새끼 차이 될 정도로 크기 차이가 많이 나는데 둘 다 성체고요. 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도 배가 고팠는지 사과를 아삭아삭 뜯어 먹고 있어요. 보이시나요? 여기 밝아서 먹은 부분들? 야, 나랑 먹방 배틀 떠도 되겠구만. 그리고 현재 여기에 있는 이제 배가 달팽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알을 낳기 시작하면 보통 100개에서 많으면 200개까지 알을 낳아요. 딱히 입기를 하고 나서 보통 3주에서 4주 뒤부터 산란을 하고요. 얘네들은 암수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자웅동체이기 때문에 한 마리만 가져가셔도 번식할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면 얘네들은 보통 특수기 한 번으로 정자를 1년에서 2년 동안 보관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여러분들이 그런 점 고려하셔서 나중에 방생을 하거나 나중에 재분양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저한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나름 귀엽기도 하고 그래도 좋은 주인 찾아줘서 많이 많이 번식하고 잘 살길 바랄 뿐입니다. 우선 여기 앞에 있는 좀 작다고 생각되는 친구들 크기를 대충 펼쳤을 때 재보자면 다 핀 건 아닙니다. 다 핀 건 아닌데 이 친구는 한 16cm 정도 되는데 이 친구 다 피면은 한 진짜 이 친구도 한 20cm 될 것 같아요. 와, 아까 줬던 사과. 이야, 아까 줬던 사과 그거 세 마리가 사과삭 다 먹고 있네. 그거 생각나서 그 나루토에 있는 그 카츠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배가 달팽이가 있던 사육장인데 이제 똥과 이물질로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수시로 청소해주고 바닥질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은 수시로 조금씩은 교체해줘야지 사육이 조금 수월하고요. 계속 방치했다가는 조금만 관심을 잃었다가는 냄새가 진짜 심하게 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핀 건 아닌데요. 그래도 핀다고 하면 제 생각엔 23cm에서 25cm까지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해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런 친구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이 친구들을 온도나 사육 환경 청결 상태만 만들어 준다면 언제든지 잘 기를 수 있고요. 보통 산란할 때는 이제 바닥에 한다는 거, 코코피트, 그리고 이런 페틀지에 이용해서 습도 조절,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거 대략적으로 보고 나중에 여러분들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달팽이를 사육하면서 꼭 이런 거는 좀 고정관념이 있어요. 보통 채식이 주식이지만서도 곡식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또 필요성에 따라 이 친구들도 죽어있는 곤충의 사체나 동물의 사체들도 조금씩은 뜯어먹으면서 단백질원도 어느 정도 흡수를 한다는 겁니다. 섭취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친구들을 만약에 기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제 카카오톡이나 제 메일 주소를 댓글로 남겨줄 테니까요. 어디 소속인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 어떻게 키울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한 마리 또는 최대 두 마리까지 해서 두 분에서 세 분까지 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들 산란 많이 하는 거 꼭 감안하셔야 되고요. 자연 생태계에 이제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 친구들 절대 방생해서는 안 됩니다.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넓고 생물은 많다. 세생. 이건 내가 먹어야겠다.